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국가가 종교를 죽여. 깜짝 놀라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최바울 선교사, 이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바는 전 세계 복음화. 피디 다큐멘터리 네 번째 시간, 인터코 목숨을건 선교사들을 만든 PD를 모셨습니다. 저는 서정문 PD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장호기 PD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쳐주고 해서 아, 미안합니다. 환영하는 마음이 부족했네요. 냉정하시다. 네. 아, 미안합니다. 따뜻하게 할게요. 아, 저희가 왜 마스크를 썼느냐. 네. 제가 무서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미검사자분들로 추정되는 분들도 만나고 열방센터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급 신경이 쓰여서 최선을 다한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저기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네. 검사 안 받거나 네. 아니면 방송에도 나오지만 양성 뜨면 잠적해라 네. 이런 지시를 받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불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초소에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네. 그분들을 볼 때도 이제 여러 가지도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냥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 방역에 잘 따르셨던 분들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괜히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화성에 있는 식당 분들 만났을 때 그 주인분들이 어느 다른 동네에서 식당에 갔는데 그 출입장 같은 거 쓰잖아요. 들어갈 때 화성면이라고 쓰는데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화성면에서 왔다는 이유만. 아 이래서 정말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될 수 있겠다.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느끼게 된 거죠.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종교 집단들을 많이 알게 됐잖아요. 뭐 신천지 혹은 뭐 사랑제일교회, 뭐 IM 선교회, 이제 이 인터콥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처음에 이 취재에 뛰어드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 인터콥을 취재하게 된 거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왜 이렇게 좀 폐쇄적이실까? 대체 저 공간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당연히 시작을 했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과거로 계속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과 약간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어볼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상주시에 있는 어떤 개신교 건물에서 지금 이제 터진 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취재가 시작된 건데 네. 그 장소 이름이 BTJ 열방센터예요. 네. 이 뜻이 뭐예요? 우리 방송에서 나오긴 했지만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죠? 있죠 여기. 아 이제 아, 나오고 있네요. 아, 나오고 있네요. 로봇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BTJ 열방센터라는 곳인데 자 BTJ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Back to Jerusalem, Back to Jesus. 그러니까 예루살렘 혹은 예수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열방은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개신교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정말 90년대, 90년대 아니죠? 뭐? 미치겠어 진짜. BTJ 열방센터, 네. 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최바울 선교사, 그 최바울 인터콥 본부장이 네. 이제 그 이제 교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저도 그 말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체계를 장악하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작전. 국가가 종교를 죽여 폐쇄시켜. 특히 그 저 싱크 중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정할 때 뭐 명확히 하라. 우리는 교회다. 이제 약간의 국가의 어떤 방침이든 국가의 어떤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국가와 교회 관계 설정 분명히 하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국가가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라. 그 최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요청이라던가 어떤 그런 감시라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위기로 삼고 한편은 그거를 단합의 기회로도 좀 삼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바로 그 좋은 계기다. 국가 입장에서 그렇게 논리를 세우는 거죠. 약간 아 혹 약간 최바울 선교사를 취재하면서 설교 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약간 좀 마음이 혹하던가요? 제가 정말 설교 많이 듣고 네. 책도 되게 많이 봤는데 네.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듣고 있으면 거짓말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노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 열방센터 현장을 가신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우리 카메라로 찍으니까 저기 멀리 산속의 묘지 뒤에서 누가 찍고 있고, 그다음에 초소 뒤에서도 누가 찍고 있고, 처음 약간 보면서 약간 뭐지? 약간 무섭다? 어땠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사무실 공무원분들이 저쪽에서 촬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카메라로 당겨보니까 이제 사람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좀 소름이 돋았죠. 되게 멀리서. 그럴 때 아 좋은 카메라 가지고 계시구나. 아 우리 예 대포 들고 계시구나. 네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못 찍는 거리에서 우리를 찍고 있다. 약간 자존심 상하게 도 하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 저희를 촬영하시더라고요. 저희 가까이까지 갔을 때도. 아 진짜 그 얘기하니까 되게 긴장 많이 되셨는데 땀을 네. 엄청 지금 아 지금 좀 흘리시는데. 코트를 벗어도 될까요? 아 코트 벗으시죠. 잠시 옷을 좀 벗을게요. 너무 더워서. 옷을 갈아입고 오셨고요. 네네네. 편집 오래 하고 보면은 날씨에 대한 그런 게 없어져서 아하. 되게 추운 줄 알았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네. 그럼 도대체 이 최바울이라는 그 선교사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 만민교회에 이렇게 취재했을 때 보면은 돈을 축적한다던가 성적인 어떤 가해 행위가 있다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처음에 접근했지만 백 투 예루살렘, 백 투 지저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선교 행위가 정말 이분의 목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사실상. 정우 PD도 실제로 취재를 어쨌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는데 네네. 해보고 나서 느낀 점도 어쨌든 이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바는 정말 진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 네.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래 어른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선교를 시킨다? 전 그 지점이 최바울이라는 선교사가 가장 버리고 있는 위험한 행동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보면서.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 이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자신들만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슬람의 영화 물러가라라든가 뭐 하느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거기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거고. 이란 안에 있는 악한 현들아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란의 이슬람의 영은 묶임을 받고 돌아갈지어다. 아멘. 이란 우리가 되어질지어다. 아멘. 이란은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 영상도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건 아니었고 그 예전에 그 인터콕 관계자였던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영상이었던 거예요. 아. 네. 사실 밖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파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경악할 일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네. 그 인터컵에서 그걸 내부 영상 교육용으로만 만든 영상이고 공개한 적은 없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갖고 있다가 이걸 제보하게 된 거예요? 그분도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수년간 이게 되게 오래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년간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교 그 위험 지역에서 선교하는 걸 봤을 때 인터코 관계자분들은 정말 신실한 아이들이다. 정말 막 모범이 되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건 종교 행위니까. 근데 정말 안전 문제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외교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 기억 속에 어떤 분들은 기억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잊혀진 사건이긴 할 텐데 이제 제 기억 속에는 강렬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2007년 아프간에서 피랍된 샘물교회 사건. 우리 국민 20여 명이 카불 인근 남쪽 지역에서 피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씨가 살해돼 희생자가 두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되게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제 방송을 보니까 그 선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최바울 선교사랑 엮여서 네.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어떤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가셨죠. 너무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고 실제 방송에 나가는 것처럼 여행 자제해 달라는 공항에 그 팻말도 있었어요. 그분들 그 앞에서 부의를 하면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저도 어떤 식으로든 그 사건에 영향을 줬다. 어쨌든 많은 전문가분들과 현지에 계셨던 분들은 저희가 되게 많이 취재했고 아프간이라든지 그런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국의 선교사회를 주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인터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팩트고 이 모든 사건의 모든 책임을 인터콥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인터콥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프간에서 피랍돼서 돌아가신 분의 아버님도 이제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네, 네. 2007년도 아프간 사태가 나고 나서는 한 5년간은 우리 내외가 그냥 막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런 죽지 못해서 이제 개우 숨 마시고 살고 막 눈만 뜨고 막 눈물이고 막 좌절이고 이제 사실 그 아버님 인터뷰를 듣다 보면은 이 착한 아들을 그 험지로 위험한 곳으로 내몬 사람 혹은 내몬 어떤 단체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좀 느껴지긴 했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그 아버님은? 일기 같은 걸 계속 쓰신 게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막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수첩이 그 낡은 수첩들이 다 눈물로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에 젖어서 이렇게 수첩이 이렇게 우글우글 울 정도로 정말 글씨가 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도 아직 뭐 아이가 없지만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떠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 어쨌든 그 아버님 인터뷰 다음에 이제 최바울 선교사가 이제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웃으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있던데 네, 네. 그게 어떤 맥락이었어요 그게? 목숨 걸어버려 아 목숨 걸어버리는데 뭐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종교적인 부분이고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나가 내가 가진 종교를 왜 목숨까지 걸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정말 이 생명을 걸고 선교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바울 선교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나 진짜 목숨 걸고 한다 나 진짜 죽을 각오로 해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랐을 때는 최바울 선교사가 말하는 건 정말 이 정말 물리적인 이 생명을 걸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거죠.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데 약간 인터콥 관계자처럼 보이는 댓글들도 꽤 많이 보이고 뭐 최바울 선교사나 아니면 인터콥 관계자들이 이제 이영성도 아마 네. 정욱이 PD 저기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겁이 났네. 겁나요? 좀 무슨 약간 서늘한 느낌은 있죠. 혹시 네. 뭐 조금 위협이나 뭐 협박이나 좀 이런 걸 느끼신 때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열방센터 초소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신 분이 나와서 네. 막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저를 때리겠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주먹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등을 이렇게 밀면서 조용히 되게 저한테 귓속말처럼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여기서 타고 들어온 게 사람이 말을 좀 한번 좀 들으시고요. 사람이 얘기하면 좀 그래도 들어주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뭔가 또 이렇게 너무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아 선생님도 국가의 말씀 안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좀 겁먹은 목소리를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럼 편지. 네, 편지. 그 다음에 얘기한 거긴 했지만. 네. 아 어쩐지 그 초소 경계를 잘 안 넘으시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가 법도 한데. 아, 들어가 볼 법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취재하다 보면 네, 선배는 이제 막 신발도 벗겨주고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뭔가 잘하지만은 저도 나름 군대를 세게 갔다 와서 아 군대 어디 갔다 왔는데? 네? 저도 나름 특공대를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슨 특공대? 소리가 약간 그 방앗간에서 떡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아 떡 이러니까 네. 아 진짜 특공대 어디 나왔어? 특공대 나왔어요 진짜로? 네 특공여단이라고 있습니다 특공여단? 네네네 뭐 하는데요? 이거는 뭐 북한에서 관측이 넘어오면 네. 산을 내리거든요 관측들이 네. 그럼 저희도 똑같이 헬기를 타고 산으로 갑니다 네. 저희도 산으로 레펠로 내려가서 네. 관측을 수색해서 잡는 그런 부대에 있어요 그럼 레펠도 타봤어요? 레펠도 탑니다 진짜? 그럼요 사람이 달리 보이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 이제 방당이 있지만 이 소리에 굉장히 어려운 취재 특히 이제 이런 뭔가 좀 종교적인 색채를 강력하게 띄고 있는 집단을 취재한다는 건 사실 되게 심적인 부담도 굉장한데 어쨌든 방송을 다 마치고 나서 어쨌든 좀 어떤 소감이신지 다른 것
처럼 뭔가 명확한 막 사회적 범죄가 있었다던가 물론 이제 그런 방역 수칙을 어긴 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명확히 이분들을 어떤 점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아서 어려웠고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한 단체로서 분명히 비판받고 제대로 조명돼야 될 부분은 조명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막 버무러지면서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읽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 짜릿함 있죠. 일이 사라졌을 때 짜릿함. 근데 익십. 네 그렇죠. 익십이 기분 나빠요? 안 익십이 기분 나빠요? 익십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 아마 최관 선교사가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뭐 좀 전하고 싶은 뭐 영상 편지 한번 아 선교사님 그 지금이라도 좀 시간 내주셔서 잠깐이라도 전화 통화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취재를 훌륭하게 마친 정욱이 PD와 취재 준비를 들어봤고요. 네, 말이 길었으나 어쨌든 구독 좋아요 한번 날려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선창하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